2009년 6월 14일 중국의 한 병원으로 관자놀이에 쇠못의 절반이 튀어나온 채 의식 잃고 쓰러진 한 여성이 급하게 실려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21살이었던 장진펑. CT 확인 결과 머리에 박힌 못은 생각보다 깊게 뇌 조직 깊숙이 박혀 있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남편 장리춘은 2009년 6월 14일 점심시간 때밥 먹고 낮잠을 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다. 놀래서 소리난 쪽을 쓱 쳐다보니까 아내가 수박껍질을 밟고 넘어진 건지 뭔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위에 수박껍질이 널브러져 있더라.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평소 모기향을 걸때 사용하는 나무판자 못이 박혀 있었다. 놀래서 바로 구조를 요청한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조치 후에 바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4시간의 수술 끝에 그녀의 머리에 박혀 있던 쇠못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생명을 구한 거죠. 하지만 마냥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 못이 너무 깊게 머리에 박혀 있었다 보니 그녀는 이 사고 이후에 말을 할수 없었고, 오른쪽 팔 다리의 모든 기능을 잃어 사실상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 장리춘과 그녀의 부모님이 장진펑의 부상을 걱정하고 있을 때 전담 의사는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내가 이런저런 환자를 많이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수박껍질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머리에 못이 박혔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의사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장진펑의 관자놀이에 3cm 정도 안 되는 간격으로 두 개의 못 구멍이 나 있었어요. 두 개의 상처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 구멍은 두피를 뚫지도 못했고요. 두 번째 구멍은 반대로 뇌간 깊숙이까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기향을 걸어뒀었다는 그 널판지 막대기, 그 막대기에는 긴 못이 하나밖에 안 박혀 있는데 어떻게 이 장진펑의 머리에는 못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할때 본능적으로 사람이라면 팔 먼저 나가지 않나요? 넘어질 것 같으면 팔로 땅을 지탱하거나 이 팔을 사용하게 되는데 장진펑의 팔 쪽에는 전혀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딱 관자놀이에 두 개의 못 구멍 상처만 있는 상태. 수박껍질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팔은 하나도 안 쓰고 머리로 그냥 냅다 헤딩? 못 있는 그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못 쪽으로 두번 헤딩했나? 게다가 사람의 두개골은요, 매우 단단해서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두개골을 뚫고 뇌간까지 깊숙이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려면 장진펑 그녀가 누워있을 때 갑자기 괴한이 들어와서 장진펑 그녀의 머리에 못을 갖다 댔고, 쇠망치로 그 못을 세게 그녀 머리에 박아 넣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딱 시도했는데 실패. 괴한은 자리 바꿔 두 번째로 시도했고, 이때 쇠못을 제대로 관자놀이에 넣은 경우, 딱 이렇게 못 상처가 두개날수 있고 그녀의 팔이나 다른 곳에는 상처가 안날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기에도 이상한 게이 남편 장리춘은 사건 당시 집에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낮잠 자고 있었다고. 괴한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 머리에 못을 박는데 몰랐나? 장리춘은 자다가 악소리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이미 쓰러져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내 장진펑, 괴한에게 머리에 못이 박힐 때, 습격 당했을 때, 아무런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건가? 장리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나? 이건 100%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 의사가요, 조용히 남편 장리춘 몰래 장진펑의 부모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따님이 사고가 아닌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의사 말에 장지펑의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뭐 섣불리 사위 장리춘을 의심해서 신고했다라기보다는 의사가 약간 의심된다 하니까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진범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남편 장리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의 남편 장리춘 하반신 마비 상태였거든요. 의사 말대로 남편이 아내 장진펑을 공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반신 마비인 남편이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걸까? 경찰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사건 현장인 장진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안은요, 땅바닥에 이제 수박 껍질 같은 게 막 흩어져 있었고요. 거기에 핏자국도 그대로 있었어요. 수박 껍질 중에 하나에는 신발 밑창에서 마찰이 일어난 흔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걸 밟고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장리춘 말이 맞나?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가족에게 일어난 불운이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 장진펑의 어머니 아버지 노 부부에게는 장진펑과 그리고 작은 아들 장진룽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2년 전에 일하기 위해 타지로 가 살고 있었던 이 작은 아들 장진룽이 전기밥솥에 밥을 짓다가 감전돼가지고 구조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작은 아들 잃고 2년 뒤에 큰 딸까지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실려온 겁니다.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이 큰 딸이요, 결혼하고 신혼 기간 동안 이런 큰 사고를 두 번이나 더 연속으로 당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편 장리춘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아내 장진펑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택시를 들이받은 거예요. 다행히 이때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장진펑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면 남편 장리펑은 이때 털끝 하나 안 다친 상태였어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남편 장리춘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그렇게 국도를 딱 달리다가 이번에는 대형 트럭을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다행히도 중상이긴 했지만 이때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히려 이때 크게 다친 사람은 이 남편 장리춘이었어요. 이 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된 거예요.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장리춘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리춘은 주머니에서 봐라, 두 다리의 신경이 외상으로 인해 손상되고 마비됐다는 이게 그 증거다 라고 하면서 진단서를 꺼내 보여줘요. 봐라, 나 다리 마비 상태다. 이 다리로 내가 아내한테 뭘 어쨌다는 거냐. 그렇다면 누가 장진펑을 이렇게 만든 걸까? 이때쯤에 장진펑의 부모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에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보험회사였어요. 장진펑이 다치기 얼마 전에 상해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그 보험금만 30만 위안에 달한다고, 어느 정도로 다치신 건지 확인차 연락드렸다고. 3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5,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에 장진펑의 부모님은요 좀 놀랬어요. 애가 이런 보험에 가입해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당시에 이 장진펑이 가입했다는 상해보험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었어요. 이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머리에 못 박혀가지고 실려온 거예요. 자기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해뒀던 걸까? 정상대로라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이 규정 및 관행에 따라
보험 수혜자 란에 법정 수혜자를 기입합니다. 이때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였던 건지 뭔지 법정 수혜자, 법정 수익자가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장진평의 보험금 수익자는요, 부모님이 아닌 남편 장리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딱 장리춘 한 명만 기입돼 있었어요. 법적 수익자는 부모님인데 왜 장리펑으로 돼 있지? 썩은 데가 펄펄 나죠. 경찰은 이걸 확인하는 그 순간 한 사건이 머리 싹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남동생! 밥 짓다가 감전사한 장진룡. 혹시 장진룡도 사망 당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나? 네, 약 1억 원 정도. 이때 장진룡의 보험금 수익자는 그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돈이 딱 입금되자마자 이 사위인 장리춘 전화를 걸어옵니다. 자기가 옛날에 이 보험에 들게끔 만들었다고. 그래서 장진룡이 이 보험에 든 거였다고. 나 때문에 그돈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돈의 일부를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 이 장진룡의 부모님은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이라 보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오히려 사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들 잃어 슬프긴 하지만, 이 돈이라도 나왔겠냐. 그래, 알겠다. 그래서 약 20만 위안, 약 3,6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요, 직감했어요. 아, 장리춘 이놈이 한 가정을 다 파탄냈구나. 경찰의 모든 수사 촉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어느 순간부턴가 이 장리춘은 아내 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장인에게 전화해서 그냥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해결하려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전화만 몇번 하고, 자기 뭐 다리 치료 때문에 베이징에 가 있는다 어쩐다 하면서 잠적을 타요.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확인 결과, 이 장진룡, 장진펑, 남매 모두 이 장리춘의 권유로 보험에 들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입하고 얼마 안가 이런 사고를 다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계속 안 되는 게 있죠. 어쨌든 이 장리춘 하반신 마비 상태 아니야? 하반신 마비가 어떻게 아내 머리에 못을 박냐고. 우선 장리춘을 찾아야 한다. 수사관들은 그의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베이징에 전혀 가지 않고 고향인 연운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운항. 그 지역을 샅샅이 뒤져요. 그리고 마침내 PC방에서 장리춘의 행방을 찾아내는데, 5분 전에 PC방에서 나갔대.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그 PC방이 2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인데, 어떻게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렸지? 이상한 생각에 경찰은 바로 PC방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놈이 두 발로 정상적으로 걸어서 PC방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엄마야, 이거 뭐야? 분명히 병원에서 이놈이 하반신 마비라면서 진단서까지 보여줬었는데, 뭐지? 장리춘을 체포한 뒤에 경찰은 바로 캐물었어요. 너 다리 뭐냐?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2005년 자동차 정비사였던 장리춘은 친구 모임에서 3살 연하인 장진펑을 만나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시작한 둘. 그런데 동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장진펑의 남동생 장진룡이 생활이 힘들다면서 같이 좀 살면 안 되냐고 수저를 얹은 거예요. 여기에 모자라서 누나, 형, 나돈 좀. 3천 위안을 빌리기까지 합니다. 이걸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면서 이곳 저곳에 공중전화 부스를 막 차려요. 옆에서 보니까 그 사업이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와 이 장리춘은 당연히 빌려준 3천 위안 갚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갚을 생각을 안 하네. 배째라 이 식인 거예요. 와, 빌려준 사람이 더 애 같다는 상황. 짜증나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세 사람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리추는 장진룽이 너무 싫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죽일 순 없으니 생각하고 생각한 게 옛날에 이랬었던 보험, 그 보험 지식을 이용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한 겁니다. 장진룽, 너 다칠 수도 있잖아. 이거 가입해두는 게 진짜 좋아. 장진룽을 위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장리춘 말을 믿고 장진룽은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때 수익자를 아버지로 적습니다. 아니, 아버지로 적었으니까 어차피 장진룽 죽어도 자기한테는 뭐 득이 없는 거 아닌가 싶죠. 돈이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니요. 이때 장리춘 꿍꿍이가 있었어요. 장진룽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 몰래, 자기 장인 몰래 신분증 같은 걸 훔쳐가지고 카드를 하나 몰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출금 카드 같은 거, 통장. 그래서 비밀리에 보험증권에 그 받는 계좌를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입출금 아버지 계좌로 적어놨던 겁니다. 돈 들어오면 자기 통장으로 쓱 빼려고. 그 후에 장진룽이 새로 산 밥솥에 전원 코드를 끊고 조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장진룽은 감전돼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장진룽이 죽어갈 때그 옆에 장리춘 있었습니다. 아무 움직임 없이 그가 죽기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대요. 죽은 걸 다 확인한 후에 구조 요청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다는데 어라? 이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 보니까 보험사에서 장진룽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고, 받아가시라고. 직접 아버님이 보험회사에 오셔서 사인하시고 돈을 받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쓱 들어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급한대로 이 노부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들게 해가지고 그거 받은 거라고 얼마 떼달라고 막 했던 거예요. 사실 이때 받았던 20만 위안 그것도요. 장리추는 먹고 마시고 매춘하고 도박하고 주식 투기하고 하면서 1년도 안 돼 다 써버립니다. 너무 쉽게 큰 돈을 벌었어.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졌어. 아, 돈이 또 필요한데. 그렇게 장리춘의 눈에 보인 게 바로 자신의 아내 장진펑이었던 겁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해 또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교통사고 났을 때 장진펑 임신 상태였대요. 그걸 알면서도 이 짓을 한 거예요. 에이 새끼든 아내든 내 할 바야. 둘 다 죽어버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장리춘은 아내에게 고향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에 탄 후에 장리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아내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밍을 노려 아내 쪽에 있는 차를 겨냥하고 갑자기 엑셀을 팍 밟은 거예요. 이때 아내 많이 다쳤지만 살았고요. 뱃속의 아이는 유산. 오히려 이 사고로 자기가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진짜 됐어요. 하반신 마비.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아, 다리가 움직여. 다리가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를 장리춘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반신 마비인 척. 왜? 아직 내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아내 죽이기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장리춘은 모기향 한 접시를 사 그 모기향을 걸어둘 곳이 필요하다며 나무 판자에 긴 못을 박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면제와 비타민을 섞어 아내에게 줘요. 이것 좀 먹어.
그렇게 아내가 잠들었을 때, 와, 잠든 아내 머리에 망치로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아내 관자놀이에 못을 딱 대고 망치로 탁 쳤는데 이게 너무 긴장해서 잘 안 들어가. 아이씨, 잘 안 되네. 실패. 그래서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로 더 힘을 세게 줘서 뇌 깊은 곳까지 박아 넣은 겁니다. 사람 머리에다 못질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머리에 못이 박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내를 창가로 끌고 가서 수박 껍질로 아내의 신발 밑창을 무차별적으로 문지르고 아내가 경련을 멈춘 것을 보고 긴급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 한 겁니다.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 이런 짓을 하고도 경찰에 체포된 장리추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사고였다면서, 자기는 이 사건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그런데 앞서 그랬죠. 아내 장진펑은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됐고 장진룽은 죽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장진룽은 오히려 2년 전에 이제 발생한 거였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웃음을 보인 거예요. 너넨 날 못 잡아넣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악마예요, 악마. 하지만 이 장진펑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언어 능력을 잃은 딸한테 한자 한자 글을 가르치면서 딸을 돌보신 거예요. 거의 처음부터 말을 가르쳤고 얼마 후에 장진펑은 기적적으로 정말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장진펑이 어느 정도 사건 당시를 증언해 준 거예요. 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머리 다친 사람이고 아무리 의사 표현을 간단히 했다 한들 말이나 표현하는 게 어눌했을 거고 장진펑의 진술만으로 잡아넣지 못할 것 같은데. 이때 다행히도요, 이 진술과 더불어 경찰이 밥솥 누전을 풀어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도 알아낸 거예요.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진짜 힘들게 잡아 쳐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놈에게 내려진 처벌은 당연히 사형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2010년 6월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013년 그는 총살형으로 죽었습니다. 와, 너무너무 잔혹하죠. 아내의 머리에 못질을. 살아있는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아내는 거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고 이 노부부는 한순간에 두 자식을 다, 그것도 모두 이런 타살 혹은 뭐 이런 공격으로 잃었습니다. 아내가 잠들었을 때 머리에 못을 박다니 이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잔인한 한 보험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